한번 더. 다행히 아직까지는 깊은 곳에 빠지지 않았는데, 자, 한 방향으로만 일단 가야 되겠네.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쉽지가 않아요. 한 방향으로 가면 여유 있게 노를 저어 보겠습니다. 자세를 다리를 좀 낮추고 상체를 낮춘 상태에서 긴 아크 모양으로 돌아가면서 좀 앞으로 이게 밸런스를 앞뒤로 주는 연습도 해야 되겠네. 파도가 들어올 때 한번 서핑을 해보자. 여기서 빠지면 간다. 자, 앞으로 힘을 조정을 해서 아하, 일단 안 빠졌네.